인민이 공화국 창건 쉰돌살 사회주의 승리자의 대축전으로서 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 운반 로켓으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조기 안전과 혁명의 전침을 수호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는 조성된 정세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 상태를 기술위성 광명성 3호 2호계는 우리의 힘... 1950년대에 군자리 혁명정신을 창조한 군수공업 부문 정대들이 안에 초여 타격 대상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관역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력 판정을 위한 기동을 비합한 탄도로켓으로 형천만한 파선에 국방과 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연 원수님의 용도가 있어 그토록 짠... 위대한 백두리 영장 희생의 총 하며 그 누가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경제에 대한 경고의 종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양력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그 어디서나 지구상 한끝에 있는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다 전투부 분리 후 중간 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 힘있게 벌려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투부 첨두와 고체 로켓 발동기 제작 공정은 용들 애국적인 과학자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은 주변 국가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실주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